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9시고요. 여기는 용인 처인구 모현읍 오산입니다. 네, 여기가 그 모현읍 능원리가 한 2km 정도 떨어졌고요. 능원리 옆이 바로 능평리, 광주 능평리죠. 그 다음에 이쪽 죽전동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죽전동. 예. 용인 죽전동 있는데고요. 모현읍 하면은 완전 오지로 되게 넓은데 오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오지는 아니죠. 그래서 왔고요. 지금 분당 구미동에서 여주 가는 게 75,000짜리가 떠 있네요. 지금 70,000원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주 삼북면인데 오지입니다. 네. 거기는 오지니까 휠도 V트랩은 좀 힘들죠. 오늘은 낮에 일어나자마자, 낮은 아니고 한 4시 넘어서 중화동에 휠타맨이라는 전동 매장에 갔었습니다. 그거 가니까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토요일날 손님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 타이어가 다 돼가지고 타이어를 바꿀지 아니면 전동이로 바꿀지 좀 상담 좀 하러 방문을 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내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이죠. 예, 원래 일요일날 쉬시는데 저한테 좀 시간을 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했고요. 향남 가는 게 55,000원. 저는 여기서 저쪽으로, 예, 능원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영상, 그 전동일 관련된 영상을 내일 일요일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어가 지금 제가 전동일을 V10F를 15,000km 정도 탔거든요. 근데 좀 많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만 어떻게 한 20,000km 타고 바꿀지, 아니면은 겨울에 좀 일을 빡세게 하려면 배터리가 좀 빵빵한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전동이를 바꾸고 할지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전 V10F로 계속 탄다면 타이어를 교체하고요. 아니면은 기체를 바꾼다 그러면은 뭐 새로 구입을 해야죠. 예. 그래서 어떤 걸로 과연 제가 구입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능원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이 내돼지 238, 내돼지 238에서 예, 향남 가는 거 잡았는데요. 물 건너, 산 건너. 와, 이거 완전. 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뺑뺑 돌아가네요. 와. 오늘 휠이, 배터리가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향남 행정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가면은 콜이 나오겠죠. 네, 현재 시간 10시 26분. 여기는 향남 1지구, 2지구 옆에 붙어 있는 1지구, 네, 신명 스카이뷰 앞입니다. 네. 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50분 걸렸고요. 역시 토요일이라 꿀이 별로 없네요. 어디로 갈까요? 바람도 부네. 와, 도로가 얼겠는데요? 저는, 1지구보다는 2지구가 콜이 많겠죠. 그래도 2지구니까. 경험상으로는 1지구가 나은데, 카카오 콘수요 지도가 보니까 1지구가 나은 걸로 나오네요. 2지구는 삥콜이 많고 1지구는 그래도 장거리 콜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경험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가까이 있으니까 2지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2지구 롯데시네마 쪽으로 가서요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시 핑크홀 맞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40분. 여기는 평택 칠원동. 네,
3단지입니다. 네. DJ요. 더샵 경유해가지고요. 원래 5,000원 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나눠주시네요. 처음에 그 티맵 대리로 1,000원씩 1,000원씩 올려가지고 39,000원까지 올리길래 좀 진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분이셨네요. 네. 저는 여기서 평택 시내로 가느냐 아니면은 소사벌 쪽으로 가느냐인데요. 저는 이제 송탄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소사벌로. 예, 소사벌이 가까우니까 법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동.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평택, 여기 동삭동에 왔으면은 주변 아파트들이 다 공사 중이었는데, 와, 이게 다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신도시네요. 와, 그리고 뭐 신호도 뭐 이렇게 가속카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여기가 쌍용 자동차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네요. 여기 건너편이 쌍용 자동차고, 지금 쌍용 자동차가 회생했죠? 평택이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동네인데, 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또 늦은 시간에는 콜이 대부분 요 근처에서 뭐 충남으로 가는 콜이든가 아니면 뭐 안중, 포승 이런 데, 또 향남 이런 데 가는 거 위주로 나와가지고, 수원 가는 콜은 아주 꿀콜이에요. 보기가 드뭅니다. 늦은 시간에는. 그래도 뭐 토요일이니까 왔고요. 역시 콜이 그런 것만 떠 있네요. 평택 외곽 쪽 가는 콜하고 뭐 그런 콜들이 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다 보면서 전동일 타시는 기사님들 많이 보이시는데 역시 킹송 16S를 많이 타시네요. 16X. 네, S가 아니고 X를 많이 타세요. 16X가 16S보다 파워도 좋고 배터리도 좋고, 예. 또 뭐 안정성도 좋으니까 그러겠죠. 무게는 좀 나가더라도. 네. 야, 제가 드디어 카카오 레드를 달성해 가지고요. 맞춤 콜이 되네요. 맞춤 콜이 반경을 3km 이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도착지를 선호 도착지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한 거고, 결제 방식은 그냥 하면 되고, 네. 와우, 바꿨습니다. 네. 와, 인천 가는 거 8만원 분결수사로 되네요. 맞춤 콜은 제가 잘못 설정해 가지고 취소를 하니까 7시간 동안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맞춤 콜 콜을 금방 주긴 주네요. 금방 주네요. 와, 근데 이게 평택 외곽으로 나가는 거라 취소를 눌렀는데, 와, 맞춤 콜이 금방 콜이 뜨는 거 보니까 역시 단독 배정권보다 맞춤 콜이 더 효과가 큰가 봅니다. 그래, 콜이 안 보였지. 그러니까 네, 현재 시간 1시 59분. 여기는 판교 성내미 사거리입니다. 여기 긴자 앞에 있고요. 긴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육교만 건너가면은 바로 판교 업무지구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위로 건너가죠.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뉴스페이스몰 쪽하고 야탑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그 지붕을 덮는 거죠. 분당수서도로 지붕 덮는 곳. 예.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야탑동이고요. 반대편이 판교입니다. 야탑에서 콜이 조금 나오네요. 와, 콧물.
와, 이거 하천길 라이딩 겨울, 너무 빡센데요? 지금 피플카 타러 동서울대학교로 가고 있는데,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피플카, 이거 중독됐네. 네, 현재 시간 3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자고 또 오후에 그 샵에 가가지고 전동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하고 주행, 그 다음에 주행 안정성, 기타 등등 여러가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선택하는 휠이 어떤 건지 내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